야, 약분이라는 건데, 약분이라니까 어떤 친구가 약한 분. 약한 분이 아니고, 그러면 약분 반대말하는 건 강분이네, 강한 분. 그게 아니라 약분은 나눈다란 말이야, 나눈다. 나눈다. 이것도 나누고, 이것도 나누는 건데, 약분한다면 분모와 분자, 어이구. 분모와 분자 동시에 나누어 줘야 되고, 똑같은 수로, 그들의 공약수, 공통인 약수로 간단히 만든다, 이렇게 돼 있는데, 뭐, 그거는 차차 계산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고, 밑에 거 봐봐. 18을 나누기 위했지 분자에 그럼 9가 되고 요 나눈 만큼 분모에도 똑같이 해줘야지 약분 규칙이 맞다 말이야. 그래서 30 나누기 2하면 15, 18을 만약에 3으로 나눈다면 분모에도 3으로 나눠주면 돼. 그럼 10 되고 6 되지. 6으로 나누면 6으로 똑같이 나누고 이게 약분이야 약분. 응? 분모 분자에 이말 뭐다도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로 나누는 걸 약분이라 그런다.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로 나누는 걸 약분이란다. 그거 알면 돼.